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절망보다는 희망을 바라보자 하는 주제로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조금씩 명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사람이 마음에 병이 들면 평안이라는 게 없습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생활과 우리의 모든 삶이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나누려고 하는 주제들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요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시며 다시 희망의 사람으로 일어서게 하는지, 이 주제들을 조금씩 누가복음 18장에 의존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호모 사케르라고 하는 이 서적은 이탈리아 현대 철학자 조르조 아감벤이 기록한 책입니다. 벌거벗은 인간이라고 하는 주제를 담고 있는데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누군가가 버려도 왜 버렸느냐고 따져 얘기할 만한 사람이 없는 그런 무가치한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 책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현대인들의 삶은 나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대상에 대하여 가치 없는 것처럼 여기기에 우리 마음속에 상처와 한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경제를 다루는 것보다 마음을 다뤄야 한다고 늘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한이 쌓여져 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삶 속에 한이 쌓이는 것은 인간이 아름다운 에덴을 떠난 이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분쟁과 고통과 죄의식, 질병과 낙망하는 일들이 있어 온 것. 그래서 인간이 에덴을 떠난 이후에 인간의 마음은 항상 죄로 인하여 멍들고 한이라는 아픔이 쌓여져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안과 행복을 잃어버리며 오늘 또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대인들의 삶입니다. 마음의 병을 일으키는 요소 가운데 하나는 한입니다. 한이란 억울함, 원통함, 원망, 뉘우침 등의 감정과 관련되어 맺혀진 마음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는 한 과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한 과부는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서 보면 로마인들의 압제적인 행위가 유대민족으로서의 마음의 한을 쌓이게 했고, 그 당시에 빈부 차이로 인하여 소외된 한 과부는 한이 맺힐 수밖에 없었고, 종교적 편견 때문에 낙인의 한이 더 겹쳐져 가는, 그래서 인생의 삶에 희망을 말할 수 없는 한 과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처럼 한이 쌓여질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뭐냐면 전통적으로 성문에 있는 장로에게 찾아가서 그 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도 누가복음 18장 2절에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 한 맺힌 여인은 이 재판관에게 갈 수밖에 없는 한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이 과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 있다면 3절이에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런 과부에 대하여 자비를 베풀도록 늘 권고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에 보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신명기 24장 17절에도 보면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과부의 옷은 전당도 잡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한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아픔을 헤아려 배려하라.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특별히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는 약속과 더불어 명해주고 있죠. 이 도시 한 과부는 자주 그 재판관에게 가서 얼마나 한이 깊었던지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보통 한이 아니에요. 원수 같은 사람에 대한 한이 맺혀진 것이지요. 그런데 그 재판관은 얼마 동안은 듣지 아니하다가 후회 속으로 생각을 할 때 아, 내가 하나님은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적절하게 무시하고 살아왔는데 이 과부의 꼴을 보니 매일 나를 번거롭게 할 것 같으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 편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재판관의 하는 말을 들어보라.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귀찮아서라도 그 여인의 한을 들어주겠다고 하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맺혀진 한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첫 번째, 그 한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그 한을 가장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강조하여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한이 있거든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갖되 그걸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습니다. 한 가정에 어린 시절로부터 너무 어렵게 아버지의 폭행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아온 한 가련한 한 여인이 한 여자가 후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만큼은 절대 가정폭력이 없는 가정을 이루겠다고 꿈꿨겠죠. 어릴 때부터 그런 폭력은 한이 됐었기 때문에 그러나 결혼 후에 남편은 아버지처럼 그를 폭행을 했고 더 이상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 수 없어 집을 나가 초라해진 모습으로 도시의 불빛과 아파트를 보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그런 모습 때문에 한이 깊어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런 한 어떻게 풀어갈 수 있겠습니까? 한 가정에서는 한이 어떻게 맺혔느냐면 시어머니 늘 얘기합니다. 빚을 내서 옷을 사야 되고 빚을 내서 무엇을 해야 되고
주변의 체면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산다는 거예요. 결혼 초기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시어머니의 뜻을 받으려고 노력했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자체가 자꾸 마음에 한으로 쌓여갔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자기가 낳은 자녀도 명품 없으면 창피해서 학교를 못 간다는 거예요. 창피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이 쌓여져 갈 때 살아갈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더 이상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자기 존재에 대한 의문도 일어나게 되죠. 이런 현실로부터 우리가 한을 풀 수 있는 것은 노상의 노제로 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풀이 굿을 해서 씻긴 굿으로 한을 풀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 한 때문에 시원한 폭포 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한이 시원하게 풀리는 것 아닙니다. 실컷 먹어서 한을 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포장마차에서 넋두리 한다고 한이 풀어진 것도 아닙니다. 보복하거나 원수를 갚는다고 해서 한이 풀어진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단순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하게 그렇다고 해서 낙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도 맺혀진 마음에 한이 있습니다. 어떻게 제 마음의 한을 풀어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야 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조용히 임하여 주시고 저의 마음을 조용히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오셔서 자비하신 손길로 제 마음의 한을 먼저 취하시고 제 영혼이 쉼과 평안을 얻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의 한이 쌓여질 때, 뭔가 속에서 뜨거운 열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순간에 조용히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며 맡겨야 할 때입니다. 찬양사역자 최덕신님은 그의 파란만장한 과거의 삶에서 어떻게 평안을 얻었는지, 그는 이렇게 그의 삶의 평안을 찾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평안이 제 삶을 주도하고 있고요. 예전에 그렇지 못했어요. 내가 주님 믿으면서 내 거가 많거든요. 내 계획과 내 이거. 이거대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안한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맡기는 것에 대한 그 맛을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평안이 더 많이 내 삶을 주장하는 그러한 삶으로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움직여 놓으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움직여 내신 이는 내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적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뢰로부터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시간에 누구든지 누군가로부터 마음의 아픔, 상처, 한을 간직하셨거든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 제게 임하시고 제 마음 먼저 하나님 뜻대로 취하셔서 제게 진정한 평안과 쉼과 행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기적처럼 우리 마음을 세워주시고 용기와 힘을 주시고 희망을 다시 허락해 주심으로 그는 나의 삶의 아픔의 한을 안겨주었을지라도 나는 아름답고 경건한 인품으로 다시 하나님의 큰 희망의 축복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그 한을 해결할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오히려 하나님께 이걸 감사한다고 드릴 수 있는 진정한 변화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한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합니다. 자주 그에게 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몇 번 했다고 해서 결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만은 몇 번이라도 대화하며 의탁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에서 이 과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과부는 알지 못하는 재판관에게 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갈 수 있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과부는 단지 혼자 구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아픔을 함께 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과부는 자기를 싫어하는 재판관에게로 갔지만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갈 수 있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갔지만 우리는 의로우신 재판관에게 갈 수 있기에 얼마나 더 큰 희망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과부는 자신을 변호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변호해 줄 대언자가 있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과부는 위로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과부는 정해준 시간에만 가서 그 재판관을 만날 수 있었지만 우리는 어느 때라 내 마음의 한이 있을 때 밤낮 없이 깊은 고요한 밤에라도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과부의 끈질김은 재판관을 화나게 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끈질김을 오히려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에게 가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포기하지 아니하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여러분의 아픔과 한과 상처를 그분에게 말씀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여전히 성경은 약속함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픔이 있고 해결이 안 되거든. 그래도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해답을 분명한 음성으로 들려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8장에서 한에 대한 해결의 세 번째는 그 한을 준 대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아픔을 주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 미움이 생각하는 순간도 일어나죠. 그러나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든지 받아들일 수 없든지 성경은 해보라고 합니다. 사랑해보라고요. 그게 한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길이라고 그 믿음을 볼 수 있겠는가? 주님은 우리들에게 반문해 주고 있습니다. 더욱 사랑할 수 있을 때 더욱 아름다운 축복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행복한 고물상 이철환 씨가 지은 짧은 동화입니다.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고물상 마당에 나갔던 아버지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헐레벌떡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여보, 누가 자전거 빌려갔어? 네? 아니요? 자전거가 없어졌는데? 자전거가 없어졌어요? 가게 안쪽에다 들여놓지 않으셨어요? 설마 했지. 아버지는 몹시 언짢은 얼굴로 방문을 나가셨습니다. 산동네 이곳저곳을 살피고 온 아버지는 정말 시루죽은 얼굴이셨습니다. 비록 녹이슨 짐 자전거였지만 가뭇없이 사라져버린 자전거는 아버지에게 더없이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무척이나 뒤숭숭한 밤이었습니다. 몹시 추운 날
학교를 마치고 교문을 나올 때였습니다. 학교 후문에서 한 아저씨가 오리궁둥이 같은 솜사탕을 팔고 있었습니다. 순간 내 시선이 솜사탕 아저씨의 자전거에 꽂혔습니다. 안장이 녹이 쓴 모습이며 왼쪽 페달 반쪽이 떨어져 나간 것이 아버지의 자전거임이 분명했습니다. 분기탱창한 얼굴로 나는 부랴부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인서가 무슨 열고라도 났다고 그렇게 별중 맞게 난리야? 아버지, 우리 학교 앞에 아버지 자전거가 있어요. 어떤 아저씨가 아버지 자전거에서 솜사탕을 팔고 있어요. 뭐? 솜사탕을? 자세히 본 거냐? 그럼요. 나는 가쁜 숨을 핥닥거리며 토막말을 했다. 그래, 그럼 어디 한번 가보자. 아버지는 하던 일을 멈추고 나를 앞세웠습니다. 방 안에 있던 형도 상황 파악을 했는지 급히 신발을 신고 따라 나섰습니다. 학교 후문은 아이들이 쫑알거리는 소리로 소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저기요. 저 자전거요.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주저주저 몇 걸음 다가서다가 주춤 뒤로 물러섰습니다. 솜사탕 아저씨는 자전거 옆에 쪼그리고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아이를 등에 업은 아주머니와 함께였습니다. 부부는 시들한 김치 하나로 추운 길거리에 앉아 허겁지겁 찬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솜사탕 아저씨가 슬픈 눈빛으로 아줌마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돈을 다 마련해야 될 텐데 유영이가 요즘 부쩍 껑더리가 되었어요. 다음 달에는 꼭 수술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럼 수술비는 얼추 마련되었으니까 입원비 얼른 더 벌자고. 솜사탕 아저씨는 그렇게 말하고는 엄마 등 뒤에서 잠든 아기의 새파란 얼굴을 어루만졌다. 멀리서도 아기의 숨소리가 가르랑가르랑 들려오는 듯했다. 솜사탕 아저씨의 두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다. 유정아, 아파도 조금만 참아. 아빠가 얼른 돈 벌어서 우리 유정이 아프지 않게 해줄게. 나는 선뜩거리며 항뚱항뚱 그들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때 우두망치를 하던 아버지가 내 손을 끌며 웅숭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자. 저건 우리 자전거가 아니야. 우리 자전거가 맞잖아요. 글쎄 아니라도. 아버지의 카랑카랑한 목소리에 나는 더 이상 민주될 수도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뒤였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는 새벽녘 방문 밖에서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여기 좀 나와봐요. 숙구란 생각이 들었지만 난 아버지를 따라 얼른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는 고물상 마당 가득 한방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버지의 자전거가 순례자처럼 하얗게 눈을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쌓인 눈 위로 누군가 살금살금 들어왔다 나간 발자국이 다문다문 찍혀 있었고 검은 비닐봉지에 쌓인 사과들이 자전거 뒷자리에 앉아 빨간 얼굴을 비비며 소복소복 흰 눈을 맞고 있었습니다. 짧은 동화이지만 하나밖에 없는 고물상 일을 해야 된다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짐자전거. 그걸 가져가 버린 사람 얼마나 마음의 한이 쌓였겠습니까? 그러나 그 현장에서라도 조용히 이해하며 기다려줄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일로 더 큰 행복으로 그 자전거를 돌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짧은 순간 어떤 상황 안에서 정말 용서할 수 없고 정말 받아들일 수 없고 그래서 마음의 한이 열로 우리의 마음을 자극할 때 우리는 더 큰 사랑이 무엇인지 한 번만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약 80세가 넘는 고무상 할머니 20년 동안 평생 파지를 주으면 하루에 3,400원 많아 기분 좋을 때 4,000원 20년 모아서 자기 남편이 월남에 가서 상위군인으로 생애하면서 장애인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남편은 그 장애의 고통으로 돌아가셨지만 그 아픈 장애인들을 생각하며
그것이 자기에게는 평생의 아픔이었고 한이었지만 그는 타지를 주우며 때로 정심을 거르며 그 모은 돈 900만 원을 장애인 단체에 기탁합니다. 그는 1000만 원을 기탁하려고 했어요. 82세가 되자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가 드리지도 못하고 어느 아침에 세상을 떠날까봐 900만 원이 되자 그건 먼저 장애인 단체에 주면서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 평생 소원을 이루어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 장애인과 함께 살면서 얼마나 많은 비난과 아픔과 마음의 한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82세 할머니 이제는 여한이 없는 한이 남아있지 않는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사랑의 선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더 큰 축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온몸을 통하여 나누어 주시는 사랑은 하나의 생명력이다. 그것은 생명력을 파멸시키는 죄책감과 슬픔, 근심과 걱정에서 심령을 해방시켜준다. 그것과 더불어 평온과 안정이 온다. 그것은 어떤 세속적인 것이 파괴할 수 없는 기쁨, 곧 성령 안에 있는 기쁨,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는 기쁨을 심령 속에 심어준다. 오늘 저는 우리 재림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도 맺혀진 한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더 큰 희망과 기쁨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있는 말씀 가운데 한 맺힌 한 과부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첫 번째 한을 다 모두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한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아픔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임없이 깊은 내면의 대화를 나눔으로 하나님의 세미한 성령의 음성에 회복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도 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한을 더 큰 기쁨으로 바꿔갈 수 있는 것은 사랑함이라. 그렇게 성경과 영감의 글은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한을 아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속히 우리의 마음의 원한을 풀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은 사랑으로 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대신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마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며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하신 아버지, 죄악 세상에 살다 나도 모르게 한이 맺히며 그 한이 쌓여 우리의 삶에 행복을 앗아갔습니다. 이제 그 한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기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맡겨야 될지도 알지 못합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저희 마음의 한을 주님께서 취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늘의 행복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그 한을 풀어주실 줄 믿고 다시 한번 아름다운 사랑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사랑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